어떡해. 그래서 세리클럽으로 하려고. 맞죠? 맞습니다.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네. 아, 과자요? 어, 모르겠는데? 맞아? 저는 몽쉘보다 오이에트를 좀. 아, 미안해. 저는 맞아요. 사실 동생 연예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누구 있어? 왜 말해줄 수가 없구나. 난 못 썼어. 난 백지야. 없지? 너 좋아하는 연예인? 저는 없습니다. 진짜 없어요. 네. 아렘. RM이 맞죠? 해봤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. 네. 언제든지. 네. RM 못하기 때문에 저 평생 언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기회이기 때문에. 그치. 이해하지? 아, 그럼. 그래. 그래서 세리클럽으로 하려고. 웃기게 써도 돼요? 사기꾼이라고 쓰고 싶은데. 아, 심하다 진짜. 왜? 고등학교 때 발레복 입는 사진, 입은 사진 제가 봤는데 좀 충격을 먹어가지고. 야, 충격 먹은 걸 하면 어떡해. 예쁜 걸 해야지. 그래서 그걸 했으면 좋겠어. 아, 근데 저는 지금의 이 직업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해요. 굉장히 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 교육자의 길이 너무 잘 맞다고 생각해서 사실 뭐 추천해줄 게 없어요. 알았어, 할 거잖아. 뭐, 뭘로 하지? 제일 비싼 걸 일단 써야겠다. 사줄지 안 사줄지 모르지만. 그러니까, TV. 제일 비싸잖아, 이거. 마음. 마음. 이렇게 나한테 나쁜 사람을 만든다고? 마음, 전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날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리네. 전 저요.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줄 수 있어요. 다 줄 수 있다고? 응. 그럼 그 뭘로 백수가... 살아? 살게 살아야지잖아. 다 주면 안 되잖아. 너도 살아야 된다. 아니, 일단 그건 나 죽는 죄고. 아, 네. 저도 뭐 빌려달라는 만큼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아니요, 그런 아니, 건 그런 안 건 하는데. 안 하고. 그래도 되게 친한 편이에요, 저희는. 앞으로는 잘 안 하니까 그런데라도 이렇게. 네. 거의 제가 먼저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서로 약간 용건 있을 때만 네, 연락하는 용, 스타일이라. 네. 뭔가 내 거 보고 따라 쓴 느낌인데. 아니 10점 하려다가 그러니까 몇 점 만점이지 이러고. 네. 근데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어렸을 때도 굉장히 잘 챙겨줬어요. 이거 좋은 선수가 덕분에 저도 좀 잘 살고 있는 거. 대현이가 진짜 착해요. 그래서 저희 잘 안 싸우거든요. 근데 이게 잘 안 싸우는 건 사실 밑에 동생이 잘해야 안 싸우는 것 같아요. 동생이 뭐 말대꾸를 한다든지 뭔가 시비를 건다든지 뭔가 누나의 말을 안 듣는다든지 그랬을 때 뭔가 이게 싸움이 생기는 거지. 동생이 잘하면은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, 저는. 근데 대현이가 진짜 잘했어요, 저한테. 저한테 다 맞춰주고 뭐 심지어 뭐 밥 메뉴를 고를 때도 누나 먹고 싶은 거 먹자라고 해서 정말 3일 내내 떡볶이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.
그래서 그 정도로 동생이 저한테 너무 잘 맞춰주니까 너무 착하고, 네, 저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죠. 예능 프로? 잘해요. 뛰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잘할 것 같아요. 일단 잘 뛰어요 또. 네, 그리고 한번 나가는 걸 보고 싶어요. 그래서 뭐 뜯고 뭐 이런 약간 승부욕도 있고 하니까 네, 그런 진짜, 것도 잘할 것 같아요. 네. 네. 저는 아이언샷. 네. 저 같은 경우는 아이언샷에 워낙 자신이 있다 보니까 그냥 네, 아이언샷을 또 제가 좋아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. 네. 저 누나보다 퍼터 잘할 자신 있어요. 제가 좀 좋아하기 퍼터를 좀 잘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실 샷 부분에선 제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. 퍼터 정도는 제가 이길 수 있지 않아요. 난 쉽다 쉬워 쉽지 쉬워 결혼 축하해 수고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약간 동심으로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스케치북으로 쓰면서 동생이랑 같이 인터뷰를 해본 적이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신선했고 너무 재밌었고요 또 동생에 대해서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과자를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거에 갑자기 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뭔가 공유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JTBC 골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